통계상 어린이 교통사고의 60%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사고 가해자의 43%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사고 안전망은 허술하다는 지적인데요. 마포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스쿨존에 들어서면 운전자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모든 운전 습관을 어린이 보호 위주로 바꿔야 하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단속 카메라부터 살피고 지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운전 습관은 어린이들의 돌발 행위에 대비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마포구는 47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을 일반 도로보다 2배 가중에 부과합니다. 한편 마포구는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운전자들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져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협의 구역이 아닌 안전하게 보호받는 구역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